창원시 불교연합회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지난 25일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에서 제32회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자비나눔 한마당에는 창원시 불교연합회장 정인스님, 상임고문 지태스님,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박완수 국회의원,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등 사보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저소득 한부모 30가정에 각 100만 원씩 3천만 원, 모범 청소년 30명에게 각 50만 원씩 1,500만 원, 독거노인과 시각장애인 단체 500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정인스님은 공동체의 근본은 자비심과 베품의 마음이라며 나눔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